오랜만이죠. 드디어 드디어 퇴사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4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4월 13일 금요일에 퇴사를 했어요. 막상 현실로 딱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건물은 들어올 수 없다 이거를 느끼고 나니까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크게 느낌이 다르진 않았는데 그냥 그래도 뭔가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을 이제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버스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저희 가족 카톡방에다가 아빠 이제 퇴사하고 학원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엄마도 오늘 삼성서비스센터 다녀오는데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마치 엄마가 삼성 그만두는 것처럼. 귀여우시죠, 저희 어머니. 그러고 퇴사하고 나와서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회화도 학원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빨리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하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왜 뭐 그간 어떤 일이 있었길래 퇴사를 하는지, 뭐 퇴사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제 이전 막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보고도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친구들이 지금 퇴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은 계속 되게 반복적인 일상이었어요. 요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우는 거, 그리고 영어 회화 배우는 거, 그리고 시간 나오는 친구들 만나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뭔가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제가 느꼈을 때 저의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은 뭔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 시간이 가장 신나는 시간인데 그냥 집에 있어도 신나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시간에 자야 하니까 내가 가장 뭔가 영감도 떠오르고 같은 음악을 들어도 더 느끼는 게 많고 하는 그 시간대가 저는 10시부터 2시 사이인 것 같은데 항상 그 시간에 자야 돼서 많이 삶이 퍽퍽해졌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지금 요새는 요새도 2시까지는 일어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진짜 슬프게도 회사를 했는데도 자꾸 6시에서 7시 정도면 눈이 떠져가지고 마치 그 휴가 나온 분들이 아침에 빛만 들면 바로 일어나듯이 그런 것처럼 저도 아침에 좀 밝아 동이 트면은 밝아오면은 혼자서 일어나지더라고요. 근데 뭐 일찍 일어나는 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퇴사하고도 늦어도 9시는 안 넘게 항상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그냥 활동하고 아침도 먹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뭔가 뭐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나태하지 않나 이런 초조함이나 그런 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퇴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저는 스스로 내가 이런 퇴사를 결정한 게 되게 잘한 선택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일상을 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얼마 전에 본 테드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설리라는 영화 아시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승객 뭐 백몇 명가량 태웠던 비행기가 허드슨강 위로 수상 착륙을 비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모든 제 기억으로는 모든 승객들이 다 살았던 그런 되게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던 테드 영상의 연사는 생존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진짜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후에 자기가 세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감명 깊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나중에 제가 밑에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가서 직접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I no longer want to postpone anything in life. 이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고 보니 자기가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아, 좀 시간 있을 때 만나지 뭐 아니면 자기가 좀 고치고 자기 개발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아, 좀만 더 있다가 하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미뤄왔던 부분들이 그 문턱에서 되게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아, 진작할 걸, 이러지 말 걸 하면서 사실 제가 스스로 공감한다기보다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제 주변에 저보다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아, 나도 너 나이 때 퇴사를 해볼 걸 그랬다 아니면 너 나이 때 한 번 더 퇴사라는 거를 고려해보고 내가 더 행복한 다른 일을 찾아볼까? 그런 고민을 왜 안 했었는지 뭐 후회가 된다. 지금은 나는 뭐 애가 있고 가정이 있고 모셔야 할 부모님이 있고 해서 난 지금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너 나이 때 그런 거를 좀 더 빨리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 no longer try to be right, I choose to be happy. 이 말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항상 대중의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뭔가 더 남들 앞에 떳떳한 것 같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느끼고 하는데 특히나 동양 문화가 좀 더 그렇죠. 뭔가 집단적인 분위기가 더 강하고 그 집단의 규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규율이 아니어도 분위기에 약간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내가 약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수그리게 되고 물론 그런 게 지금 진짜 현대사회 들어서 되게 빠른 속도로 문화 같은 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 지금 몇천 년간 뿌리 깊게 내려온 사회의 관습이나 분위기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서로 다른 행동을 할 때 되게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고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걱정하고 또는 그 생각을 넘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게 돼요. 이분이 두 번째로 깨달았다고 했던 말로는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에 맞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기는 내가 더 행복한 걸 선택을 하겠다 이런 점을 깨달았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제 퇴사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직장을 가서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걸 선택한 것보다는 더 행복한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지구에 6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맞다 틀리다의 기준은 60억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만의 살아온 삶이 있고 거기서 느끼는 느낌들이 다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관습 같은 건 있겠지만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퇴사한 거를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행복해지는 걸 선택한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깨달은 점이라고 말했던 거는 Above all, the only goal I have in life is to be a good dad. 이분은 자기의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이분이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진 않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그런 것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고도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삶을 제 삶을 선택하게 된 거여서 되게 공감이 갔던 내용이었어요. 대박 사건. 어디서 영상이 끊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로써 저의 퇴사 이야기 3부작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워킹홀리데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퇴사 이야기 3부작이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의 제 퇴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봐요.